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방탄소년단은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새 앨범의 컨셉 회의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멤버들은 새 앨범의 주제와 구성에 대한 논의 끝에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밝은 분위기로 위로가 되는 컨셉으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지민은 잘해야겠다, 이게 직접적으로 위로가 되는 말을 했을 때 그게 기분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라서 풀어낼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라며 상대방의 느낌, 감정, 사고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소통하는 지민의 뛰어난 공감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지민은 위로와 더불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댄스곡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동조하며, 사실 지금 상황이 솔직히 극도로 우울하긴 하니까 나도 약간 멘탈이 나갔어가지고 라고 말을 했고, 이를 본 팬들은 잇따른 공연 취소로 팬들과 함께하지 못해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지민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분분했던 유닛 구성 대화가 오가던 중 슈가는 드디어 내가 미니미즈를 출격할 때가 된 건가 라며 지민과의 조합을 언급해 지난 2016년 팬미팅 BTS 머스트 특별무대 토니 몬타나의 재탄생을 기대하게 하며 많은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앨범 전체의 컨셉과 곡의 구성, 그리고 텔레파시, 편지, 우리만의 색깔, 공감 등의 세부적 키워드까지 의견을 모은 멤버들은 각자의 구체화된 내용을 음악 PM인 지민에게 전달하기로 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최근 방탄TV를 통해 새 앨범의 음악 PD가 되었음을 밝힌 바 있는 지민은 이번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타고난 공감 능력을 10분 발휘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고 멤버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 등 음악 PM으로서의 역량을 각인시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매체인 IDN 타임즈가 지민의 매혹적인 은발에 대해서 집중 보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IDN 타임즈는 K-POP 아이돌 스타들의 헤어 컬러 변신은 흔히 보여주는 연출이지만 그중 다양한 스타일링을 선보이며 찰떡 소화력으로 전세계 이슈를 몰고 다니는 지민의 헤어 컬러 변화는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모아져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은발은 박지민 실버 헤어라는 키워드로 전세계 35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러브 유어셀프 투어와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투어를 마치고 2020년 초까지 은발을 유지한 지민에게 은발의 왕자님 같은 카리스마가 느껴진다라는 팬들의 반응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민은 IDN 타임즈가 은발 이외에도 주황머리의 개, 동물개가 아니고요 야이개입니다, 그리고 벚꽃 지민, 인간 팬톤 등 헤어 컬러와 관련된 다양한 닉네임을 보유하며 화제성을 지닌 최고의 아이돌 스타로 그의 인기를 재입증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 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돌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